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해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대로라면 대전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장기 미집행 공원이 21곳이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본격적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 윤혁준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진행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이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20년 이상 개발이 안된 전국 공원 시설은 자동 해지, 부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공원은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전시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말 그대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된 도시공원에 대해서 개발하는 건데요. 특히 요 특례사업은 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을 투입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민간 추진자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 구성 요건이라든가 어떤 제한 요건을 봐서 제안을 수용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에서는 현재 4개 공원 5개소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된 이후 발생될 문제. 공원 지역이 해제되면 말 그대로 공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차별적인 난개발과 자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등산로 출입금지 등 사회적 갈등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결국엔 민간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해제가 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던 어떤 공원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건들이 훼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정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여건이 그 재정의 여건이 여러 어떤 용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은 4개 공원 5개 사업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제가 실시되는 2020년 7월 전까지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지만 전체 면적의 30% 이내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